안녕하세요, 부티의 브로더 앤디입니다. 9월달에 정부는요 재난지원금 5차 하위 88%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위 12%는 지급을 못 받으신 거죠. 부동산이 막 자산가치가 상승해 있고 소득 격차도 많이 커졌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12%에 드신 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반면에 88%에 드신 분들은 걱정과 부러움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이런 자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고가주택 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각종 세금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세금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취득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매도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각각에 해당하는 세금이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고가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고가주택의 기준, 가격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주택을 취득할 때는 가치 시현이 됐죠. 그래서 취득세는 실제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보유하는 기간에는, 산 다음에는 가치 시현이 됐나요? 가치만 존재해. 아, 이거 얼마 되겠지. 가치 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라는 정부의 예상가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다시 가치 실현이 되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기간에 필요한 세금이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합니다. 세율이 책정이 돼서 부과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라는 게 있어요. 어느 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금액을 넘어선 집에만 부과되는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자세라고 그랬습니다. 9억이 공제 기준이었거든요.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9억을 초과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정부가 합의를 봅니다. 비과세 기준을 11억까지로 하자. 11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11억이 초과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억 공제해 주는 거는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공제가 없냐? 아닙니다. 일반 공제라고 해서 그냥 6억까지 다 해줍니다. 6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재산세를 보면은요, 1가구 1주택이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 동안만 한시적입니다. 어떻게 혜택을 주냐면은 모든 재산세율을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집 같은 경우에는 0.05%포인트를 다 빼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주택가격이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9억 이하의 주택이 결국에는 10억 넘고 11억 넘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이 9억 이하의 재산세 감면에 혜택 받는 분들이 더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과거에는 서민의 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사실 큰 소득을 벌던 분들은 아니신데, 집값이 뜬 이후에 재산세는 자연스럽게 뜰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0.05% 감면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 집값이 더 뜨게 되면 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단순히 0.05%포인트를 감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먼저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율을 한번 볼게요. 1주택자를 제가 기준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6억 이하는요, 순수 취득세만 봤을 때 1%로 일괄 세율이에요. 그리고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사이를 세율로 봤거든요. 9억이 초과되면요, 3% 일괄 세율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취득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실거래가를 보고 세액이 매겨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가 10억이 넘은 지가 오래됐죠. 요즘에는 수원 쪽에도 20억 넘는, 30평대가 20억 넘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3%는 큰 금액이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거는 공시가격도 아니고요, 실거래가를 적용할 거면 9억보다 조금 더 높게 고가주택에 대우를 해주면 어떨까. 중도금 대출 안 돼가지고 막 기사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특공에 당첨된 신혼부부인가? 그 집이 3억 원대인가 3억 이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도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큰일이다, 이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서민은요, 오롯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캐피탈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빚이잖아요. 그 중에 빚을 빼버리면 자본만 존재하는 거지 자산 형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에 내 돈만 그냥 넣어놓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출이 쉬워지면은 투기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많이 해옵니다. 9억, 15억 기준으로 해서 대출의 제한이 많거든요. 9억까지는 사실 중도금 대출은 가능했습니다. 지난 뉴스를 봤을 때에는 9억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된 케이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에서 가장 큰 고가주택의 기준은 15억이죠. 왜냐? 15억이 넘고 10억이 초과되면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9억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와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잖아요. 9억이라는 가격은 이미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서민이 내 집 마련하는 길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현재로서는 9억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적격 대출도 불가하고요.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할 때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억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들이 나오고 있다. 제가 대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출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소득이에요. 얼마만큼 오랫동안 일을 했냐를 보거든요. 그거를 은행에서 다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성실하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빚까지는 무난하다는 계산을 소득을 위주로 가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매 가격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소득이 높아도 내 시드머니가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건 불합리하다. 그 IT의 성지 판교 있잖아요. 판교에는 고소득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은 없어요. 근데 연봉 높게 받아가지고 월수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대출만 받으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소득이 좋아서 비싼 집을 살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버리긴 싫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 집을 가져서 내 집의 원리금으로 부담한다는 건 가치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완전 격이 다르죠. 근데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주택을 살 때, 팔 때 세금만 내는 거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중개보수도요, 고가주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9억입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세라든지 월세 같은 경우에는 6억이 기준인 것 같아요. 기준이란 이유는 6억 기준으로 해서 현행 0.8이 최고 요율로 돼 있어요. 상한 요율로.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9억 기준으로 해서 0.9% 요율 상한 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구간으로 나눠서 상한 요율을 낮춰줬어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12억까지는 0.4%, 12억에서 15억까지는 0.5%, 그리고 15억 이상은 0.6% 이렇게 상한 요율을 낮춰줬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쫙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15억짜리 집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서민뿐일 확률도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해서 15억짜리 집을 사신 게 아니라 과거에 그거보다 저렴한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15억 이상이 돼버리신 거죠. 그러면 월급 봉투도 두꺼워졌냐 그만큼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는다면 아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삶의 안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집을 팔고 싼 집으로 가라. 그거는 솔직히 웃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가구 1주택 이 경우에는 9억까지 비과세잖아요. 지금 12억까지 상향시킨다 기준을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집값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세금 체계 고가 기준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